이 게임이 어려움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수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신관도 힘들어서 참. 담배 수집하면 나오는 귀신, 여우 귀신. 이 내용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길게요. 어차피 이거 화이트데이 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채널에 올리는 이유는 그냥 저도 이 게임을 돈 주고 정식으로 다운받아서 했다는 것만 남기려고 올려놓은 거니까요. 이 누워있는 여학생이라는 귀신은 신관에서 누워 저기 신관 교실이나 그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는 그 귀신을 눌러줘야 돼요. 한 세 번 정도 찾아줘야 돼요. 벽장에 갇힌 여자건 캐비닛 열다 보면 나와요. 불 꺼놓고 라이터 켜면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볼 수 있는 귀신이고요. 스토리상 보는 아기 귀신. 이거는 본관 2층에 맨 위에 4층 옥상에 있는 그쪽에 고백의 편지 얻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귀신입니다. 요거는 피 묻은 문제집이라고 수학 그 귀신이거든요. 그 칠판에다가 막 수학 문제 푸는 피 묻은 문제집 얻으려고 진짜. 아니 피 묻은 문제집이 모바일에서 왜 신관으로 간 거야? 방송실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뭐지? 아 이거 저기 신관에 그 저기 테이프 그 벨트 얻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귀신입니다. 태극패 주면은 아주 그냥 좋아라는 숨바꼭질 귀신. 요거는 도서관의 귀신인데 신관 옥 저기 4층에 도서실으로 생각되는 그쪽에서 나옵니다. 아 이게 그 수학 귀신이구나. 이 수학 귀신인데 저건 뭐지? 얘는 어디서 나왔었지? 아이고 기억이 안 난다. 머리 귀신은 보통 난이도 이상으로 하면 무조건 만나게 되는 귀신이고 출석부 귀신은 본관 1층에서 만날 수 있고요. 본관 2일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 도플갱어 귀신은 신관에서 무조건 만날 수 있어요. 무용실에 들어가면은 그 CD 노래 나오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리 귀신, 아니, 거미 귀신이 원래 화이트데이 원작에서는 저기 음악실에서 나왔죠? 음악 감상실. 벨트 하는 곳이요. 그리고 요거는 본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꼭 세 번째 칸에서 나오는 그 콩콩 할배 귀신. 콩콩이 귀신. 얘는 이 귀신은 무조건 만드는 거고요. 이 인체 모형은 전 이미 봤는데 왜 여기에 수집물로 등록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 알코올 램프 불 켜고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너요. 신관의 3층에 보면은 그 왜 중간에 다리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중간에 가는 그 복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미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귀신. 엔딩은
히아신스하고 담쟁이 넝쿨 봤습니다. 다른 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왕이지를 하든 뭐 왕 어려움을 하든 나이도 그냥 차이 크게 없고요. 그냥 수위 범위 늘어나고 그냥 저기 제한시간 같은 거 좀 짧아진다. 어려움을 해도 할만합니다. 예. 소영이 누나입니다. 요 히아신스 엔딩 보는 거는요 맨 마지막에 아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소영이를 마지막 미궁에서 구출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탈출하면 나올 수 보게 되는 엔딩이고요. 이 담쟁이 넝쿨이라는 엔딩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엔딩이라서요.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보는 엔딩 중 하나입니다. 뭐랄까 저는 다른 엔딩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 별로 안 하고 싶네요. 지연이를 찾아야 해. 아무튼 고마웠어. 아 이거 전해주지 못했어. 저거를 전해주면은 하얀 국화 진실 엔딩을 보게 되는데 저 엔딩을 보려면은 대화를 정해진 대화로만 해야 돼서요. 아마 제가 뭔가 빠진 게 있거나 잘못 고른 게 있어서 하얀 국화를 못 본 게 아닌가 싶네요. 제 플레이 랭크는 어려운 난이도로 해서 A+ 받았습니다. 네. 아마 이거보다 빨리 깨면 S+ 받겠죠? 근데 저는 이거 오늘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피규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에서도 피규어가 나오는데 저는 어디서 얻는 건지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무슨 모스부어 나오고 막 저기 뭐야 학생부실 열쇠함도 못 열어보고 키보드 타자기도 하나 못 찾았어요. 추도 하나 없고
그 지구본에다가 핀 꽂아가지고 여는 그 비밀도 못 열었죠. 참 많은 걸 숨기고 있네요. 이 모바일로 나온 화이트데이가 아마 아직도 이 게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면 좀 한번 옛 감성을 살려서 옛날에 즐겼던 게임이니까 옛 세대 분들이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제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스스로 찾으셔도 되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PC에서 녹음하신 거를 올려놨고 모바일에서 아이템 100% 찾는 공략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또 PC 버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좀 장소 위치가 좀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 묻은 문제 집 같은 경우는 원래 본관에 방송실에 있어야 되는 건데 방송실이 없고 제가 한번 계속 뒤져보니까 결국 신관에 가서 있더라고요. 신관에서 이 도서관에 귀신 만나는 장소에 피 묻은 문제집이 같이 놓여있더라고요. 아 도대체 이거 배치가 너무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져가지고 이거 그 공략 보관해도 다 못 찾아요 컬렉션들을.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제가 못 찾았던 것들 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동영상 마치겠습니다.